자, 이동훈 차장님과 또 이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 어떤 주제를 또 가져오셨는지 오늘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 사실 이제 뭐 앞서서도 계속해서 다룬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네. 뭐 제목은 기대감은 힘이 세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썼는데 희망의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뭐 이제 조금은 이 랠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끝물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화이자 뭐 모더나 이게 그 이런 그 소위 말한 게임 체인저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과반영된 부분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이면에는 역시 결국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이라는 어떤 이런 바램이, 네. 믿음이 좀 이제 강력하게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지금 것 같아요. 국내도 오늘 아까 또 반복적이지만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일간 수가 늘어나면은 또 방역이 강화되고 그러면 이게 지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다 싫어합니다. 마스크 누가 좋아서 맞습니다. 쓰겠습니까? 예. 그러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까지 지금 뭐올 정도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스탠스가 코로나19 당장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백신이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뤘지만은 백신이 이제 나오고 하면은 내년 한 중반 정도면 좀 정상화가 될 거야라는 이러한 어떤 그 전망 기대가 좀 우세해요. 근데 여기 단순히 이것이 뭐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전망이 아니고 글로벌 아이비들도 사실 최근에 어떤 전망치 나온 거 보면은 이런 것에 기반해서 전망치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 전망치를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좀 낙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지금 뭐 모더나가 됐건 화이자가 됐건 간에 이게 지금 중간 결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국 이제 결과는 좀 100명도 안 지켜봐야 되는 되는데. 사람들의 어떤 그 표본에 거기서 이제 뭐 90명, 95명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숫자들이 나온 건데 이게 과연 그러면 최종 결과 몇만 명한테 이제 접종을 했을 때이 부분에서의 어떤 숫자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가 물론 뭐 그렇게까지 안 나오더라도 지금 뭐 백신 같은 경우는 한 60, 70%만 나와도 굉장히 사실 그 신뢰성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것이 뭐 빠르게 이제 그 전파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숫자가 또 향후에는 또 시장에 한번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백신이 뭐 이런 그 어떤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은 저는 이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지금 정책의 공백의 상태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바이든 이제 당선자가 취임을 하기까지는 몇 달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뭘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뭐 못하죠. 그렇죠.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고 어제 또 이제 그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은 또그 얘기했잖아요.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라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게임 체인저 한번 시도해 보려고 중동의 이란 그렇죠. 핵시설 타격을 논의했었다. 그런 얘기 또 하고 보좌관들이 있죠. 적적으로 말려가지고 물론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하여튼 뭘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그 정책의 공백 무엇보다도 이제 부양책이 시급한데 물론 네. 이제 어제 또 맥코넬 상원 그 공화당 그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또 이제 기간 정해가지고 빨리 하자 뭐 이런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립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상원이 일단 구성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네. 뭐 회의 자체가 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백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러한 공백이 어느 정도에 또 부각이 되면은 시장은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메워주는 이러한 효과가 저는 좀더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결국 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시장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백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훈 차장님 말씀하신 너무 앞서 나간 부분과 거품을 좀 끼웠던 부분, 경고의 목소리도 동시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안전 기준을 충족해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좀 준비하고 있다. 뭐 진일보한 내용도 있지만 뉴욕 월가에서는 경고의 목소리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하여튼 뭔가 좀 상충되네요. 그래서 뭘 어떻게 봐야 될지 중심은 또 잡아야 될 텐데 그건 잠시 후에 또 네. 바로 넘어가야 되겠네. 네. 삼성전자로. 뭐, 삼성전자 얘기는 가덕도 할까요? 가덕도? 네. 삼성전자 얘기는 별로 뭐 여러분 뭐 너무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사실 네. 뭐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 지배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고 뭐 이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돌파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향후 시장의 방향성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뭐 이전 시간에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마지막 퍼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마지막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강하게 사고 물론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원화 매수. 그렇죠. 네. 이제 그 우리 시장을 사고 여기에는 이제 뭐 환율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부분들도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주가의 흐름은 실적에 따라서 좌우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이 레벨업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가 향후의 어떤 주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올해 4분기는 조금 이제 실적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내년에는 전망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오히려 좀 또 시장을 계속해서 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어떤 삼성전자가 그렇다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지금이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느냐. 이건 약간 퀘스천마크가 달린다는 거죠. 과거에 네. 2017년이라든가 2018년에 워낙 이익이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다가 이제 꺾이고 지금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정말 7만 원, 8만 원 뭐 더 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익 레벨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져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뭐 빅메모리 계속해서 키워야 되고 뭐 이제 적극적인 좀 M&A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규모도 몸집도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란 얘기죠. 결국 그래서 환율의 역설이지만 환율이 지금 4분기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급하게. 특히 이제 11월 달 들어 가지고 급하게 막 절상이 됐는데 이 기업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의 3분기, 2분기의 실적에는 환율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좀 감액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그렇죠. 되죠. 이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향후에 이런 이익 레벨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삼성전자가 뭐 주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삼성전자 때문에 뭐 반도체, 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런 그 이 낙수 효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밸류체인에 있는 그 많은 중소용주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영향권 하에서 따라 움직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IT 업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삼성전자 말씀을 또 한번 제가 또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심 리스트 상위 기업들하고 또 특징 좀 몇 가지 정리해보고 다시 올까요? 신민영 아나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